황심수 청취자 여러분, 방송을 통해 다른 이들의 상담을 듣는 것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마음의 위로와 황상민 박사님의 상담을 통해 그 고민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재기발랄한 상담을 통한 즐거움을 얻고 계실 텐데요. 방송에서 다 공개하지 못한 생생한 상담 현장,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황심소 상담 콘서트. 황상민 박사님의 특급 강의와 공개 상담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같이 치유해볼까요? 2월 23일 금요일 홍대 팟빵홀에서 열리는 이번 상담 콘서트의 참가비는 7만원이고요. 신청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골뱅이 황심소로 문의해주세요. 자,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아니요. 괜찮았어요? 네. 네. 지난번 상담하고 나서 본인이 고민하는 게 네. 조금 어떻게 이해가 됐고 그 이후에 어떤 또 새로운 고민이 더 생겼는지 한번 지난번 상담한 거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 정리된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상담을 여러 번 들으면서 네. 교수님께서 그 또라이 같은 어떤 패턴 그 패턴이 왜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아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네. 왜 그 반복적인 또라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 의미를 찾겠다고 찾았지만 그게 정말 이거를 통해서 내가 더 원하는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이어진 어떤 이렇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그냥 내 앞에 닥친 일을 쳐내는 그런 느낌으로 급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항상 자기 앞에 또는 자기가 지금 닥친 일을 당장 해치우는, 쳐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삽질을 계속 하게 됐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신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왜 무엇을 하는지. 위해 이걸 하는지, 이거를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음번에 또 다른 일로 연결시킬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해법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알게 됐네요? 근데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뭔가를 계획하려고 하거나 내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해도 이게 오래 가지 않고 또 했다 하더라도 금방 이게 시들고 그게 지속적이게 저한테 이렇게 계속 피드백이 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앞에서 한 이야기하고 또 조금 안 맞지 않아요? 마치 자기의 문제는 내가 의미를 부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만한 뭐 인내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라고 또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너가 왜 지속적으로 그거를 못하게 됐냐 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지 않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또 답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오래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하죠? 그러게요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진짜 본인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 라는 질문을 사실은 던지고 싶어요. 지난번 상담을 했을 때 어떤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거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 코스프레를 해야 되고 무슨 코스프레요? 그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그 다음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나의 가치관? 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시간과 에너지가 드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시드머니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걸 위한 네, 코스프레의 기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엄청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본인이 명확히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를 했다고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됐 것 같네라는 표정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내가 다시 들으면서도 내가 저렇게 이야기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말은 지난 상담에서 나름대로 본인도 충분히 수용했고 또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그 결론조차도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그 결론조차 또 결론이라기보다는 그 이야기 자체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상태가 혹시 일어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이 왜 언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이해한 대로 기억나는 대로 혹시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코스프레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하는 행동들이 저의 의도와 달리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저의 어떤 정체성을 뚜렷하게 인식하지를 못했고 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저 스스로도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네, 코스프레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신기하네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 의도가 없죠. 그럼 본인은 어떤 의도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의 과거의 경험을 잘 내가 이해하고 내가 또 그 동안에 가졌던 어려움이 왜 일어났는가 라는 부분을 충분히 잘 알았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어떤 게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담 딱 끝냈을 때는 약간 멍한 것도 있었고 아 내가 이랬구나 라고 이제 조금 막연히 그리고 이제 녹음을 여러 번 다시 들으면서 다시 정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게 제가 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의 과거에 대한 부정 거부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됐죠. 안 되고 지금도 솔직히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의미도 그렇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고 주위에서도 너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다 아니었나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나의 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근거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이 선생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본인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해주기를 지금 요청한다는 건 아시겠죠? 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약간 삼자가 된 것처럼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고 뭐 고생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라는 생각이 사실은 녹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지난번 상담하면서 이 선생이 너 그걸 왜 그것밖에 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상담 자체는 전혀 그런 뉘앙스가 없었고 저도 그 상담을 딱 끝냈을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그리고 처음에도 들을 때는 막 신이 났는데 이걸 점점 들을수록 이상하게 저는 또 저를 엄청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중요한 지적이에요. 왜 본인이 처음에는 상담을 들을 때는 상당히 어쩌면 내가 그동안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또 그 속에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했구나 네. 이건 내가 참 뭐 나름대로 잘한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생각은 사라지고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너 대체 뭘 하려고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 말은 뭘 뜻할까요? 그냥 그 그대로의 그 나를 받아들이기 그렇죠.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네. 이 선생이 어떻게 좀 더 장기적인 자기의 미래에 대한 또는 자기의 어떤 삶의 목표나 계획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못 만들겠죠. 왜 못 만들까요?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본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신감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떨어뜨리죠. 내가 뭔가를 세우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결심을 해도 또 저 마음 한켠에는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또 할 수 있겠어? 그거를 이렇게 그렇죠. 부정하게 되죠. 네, 부정하게 되니까 어떤 거를 세워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네. 그렇다면 본인이 또 어떤 행동을 하려다가 뭘 하려다가 못하게 됐을 때 그 못하게 되는 이유를 어디에 돌릴까요? 제가 그 녹음 들으면서 결국에는 약간 상황 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초기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뭐 이런 거였던가 아니 뭐 이런 데 갔다 와서는 내 학교가 이렇지 그렇지. 않아서 뭐 내 집이 이렇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잘 살다가 다시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사실 그때 흙수저 논리에 엄청 깊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자기계발서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아 그런 거는 다 나는 거기에 다 속았어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또 막 엄청 사회 비판적인 시스템이 문제야라는 그런 거에 엄청 빠져 있었어요. 그렇죠. 엄청 그렇게 그렇죠. 한 대학교 생활을 2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1년은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어라는 약간 자기계발서 논리에 빠져 있다가 2학년, 3학년 때에는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야.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돼. 맞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사실 한 4학년쯤 됐을 때는 거의 좀 다 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약간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네, 상황 탓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이래서 나는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선생이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렵든 조금 어렵든 아주 어렵든 그 상황에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자기 갇혀 있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누구 또는 어떤 거의 탓으로 돌려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제 탓도 진짜 많이 해요. 상황 탓도 많이 하는데 본인 탓도 하죠. 자책도 엄청 그럼요, 심하게 그럼요. 해서 네. 차라리 남 탓하면서 내 마음이라도 편하면 다행인데 그걸 같이 해요. 네. 근데 뭐 자기 탓을 하든 남 탓을 하든 그거는 이슈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뭘까요? 거기서 뭘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은요. 본인이 왜 그러세요? 또는 무엇을 위해서 그러세요? 무엇을 하시고 싶으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바뀌고 싶었죠. 상황을 뭔가 개선시키고 싶었죠. 상황은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지금 본인의 상황이 어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바뀌는 것이 구체화될 수 있는 거지 본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히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면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뻗치셨어 나를 바꾸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말이죠.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 생각이 난 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바라는 어떤 모습이 뭐 그게 막연하든 아니면 뭐 추상적이든 허구적이든 뭔가 이런 상황으로 그냥 뿅 하고 가버렸으면 좋겠는 그럼요. 그 상황을 엄청 내가 오랫동안 지속했구나라는 거를 맞아요.
그 녹음을 들으면서 알았었거든요. 그거는 훌륭한 근데 통찰이네요. 웃겼던 게 저는 너무나 모순적이고 너무나 강력하게도 저는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구체적이지도 않으면서 나는 뭔가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을 아주 치열하게 그럼요. 아주 열심히 그럼요. 하고 있고 나는 누구보다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한다라고 그럼요. 그렇게 믿고 싶었고 또 주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또 생각을 했죠. 그걸 안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렇죠. 마치 본인이 스스로를 속인 것 같고 네, 제가 저한테 속은 거죠. 너무 철저하게 속아서 심지어 억울할 정도로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들였는데 나는 결국에 내가 가장 그 탈피하고 싶었던 어떤 모습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누가 나를 뭐 그게 취집이 됐든 아니면 부모님이 됐든 뭐가 됐든 나를 뿅 하고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제가 제일 싫어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제일 미워했는데 내가 그랬다는 거를 깨달으니까 뭐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고 싶지도 않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화가 났던 거군요. 네 뭔가 네 화가 저한테 났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막 너무 가여웠어요. 왜 그 긴 시간들을 혼자 그렇게 삽질이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게 헛수고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더 들어서 그러게요. 다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그거를 하지 않고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혹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약간 헷갈리는 게 그때 막 고민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렇게 다 생각했는데 결국 종착점이 이거니까 본인이 원하는 삶이 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네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그게 뭐 허황됐든 뭐든 말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살고 싶다.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나는 어떤 삶을 바란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모르겠어요. 지금 다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몰랐다라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인정한 적도 없고 네. 지금도 사실은 알고 있는 건 똑같아요. 네. 지금 여기 사연에 내가 더 성장하고 세계를 넓히기 위해서 산다. 네. 그거는 과거에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 네. 본인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만들어주지가 않아요. 마치 큰 꿈을 가져라, 멋진 꿈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아주 번듯한 하나만한 좋은 이야기지 본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본인이 그러면 진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본인은 이 추상적이고 원대한 또는 멋진 생각을 하고 있는 한 현재 본인이 매일 살아가는 것은 그건 찌질하고 이거는 코스프레고 이거는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계속하죠. 맞아요. 저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뭐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 뭐 온몸을 바쳐서 열과성을 다해서 하라. 저는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그리고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이런 것처럼 그럼요. 내가 그것만 찾으면 네. 내가 원하는 그럼요. 직업이 됐든 뭐 내가 좋아하는 내가 미치도록 몰두할 수 있는 그것만 알기만 하면 네 알기만 하면 나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그 기간도 꽤 오래 있었던 것 그럼요.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뭘 했는지는 기억나세요? 그 기간 동안 간을 봤죠. 간을 봤죠. 아주 좋은 시절에 네. 간을 봤어요. 여러 가지를 하긴 했지만 그렇죠. 다 간을 봤어요. 네, 간을 봤죠. 그걸 하면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한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은 딴 게 뭔가 저쪽에 어디 있어. 그래서 이거는 간보는 수준으로만 하고 대충 뭐 돈 얻을 만한 수준으로 하고 대충 지낼 만으로 수준으로 하면 되는 거야. 스스로는 본인이 그거를 언젠가 내가 진정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그거를 찾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을 했었어야 됐을까요? 그게 어떻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보다는 다시 들어갔어요. 지난 네. 상담 이후에 네. 본인이 그 상담에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요? 막연하게 제가 왜 그러는지는 제가 그거를 하면서 자책도 하고 싫어는 하지만 그 왜 하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사건 사건들이 딱 정리는 됐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은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상담할 때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한테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갔던 걸로 난 기억을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 가치가 무엇인지.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일단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영어. 네. 영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면접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면접이 있어요. 그거는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나요? 바로 제 거를 할 수도 있지만 네, 학생 가르치는 거는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파트타임으로라도 어딘가에 이렇게 소속이 돼서 그걸 기반으로 제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본인이 나름대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했던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세요? 저는 이걸 기억을 한다고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고 네. 그 모습만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걸 몇 년을 할 건지 그리고 아니요. 본인이 영어를 가르친다고 할 때 그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서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에서는 말을 하진 않았고 그거를 생각해오라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상담할 때도 이야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돈 버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돈 버는 것도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 정도로만 돈 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원동력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돈 버는 영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어 가르치는 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가 됐을까요? 앞에 어떤 영어 강사라고 뭐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앞에 수식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수식어일까요? 수식어라는 말 자체는 데코레이션 한다는 뜻이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러이러한 영어 선생님이다라고 할 때는 그건 데코레이션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건가요? 후자겠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거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본인이 지난 상담에서 스스로 규정을 했는데 왜 그 상담이 지금까지 이 선생한테는 마치 수식하는, 데코레이션 하는 영어 가르치는 거로 기억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나름 저번 상담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요? 네. 금방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본인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지낸 거는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벌려고 하나 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더욱더 남못지않게 본인이 훨씬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즐길 수도 없었고 또 그 일 자체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지난 상담에서 했고요. 네. 그랬을 때 그럼 생계가 아니라 너가 적어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이 분야에 대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건 그 사는 도시에서 최고로 잘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똑같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더라도 새롭게 규정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최고
최고로 뭐 그게 뭐 페이든 아니면 최고로 잘 가르치는 거든 그런 영어 강사가 되는 걸로 의미 규정을 다시 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수식어고 데코레이션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인이 수식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수식어를 썼는데 그럼 그게 데코레이션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네라고 생각이 들면서 대화가 약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지난 상담에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걸 다시금 확인한 거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있는 동네에서 나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어떤 분야의 영어 가르치는 거로 언급을 했죠? 성인 영어요? 네, 성인 영어. 그 성인 영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걸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본인은 그 동네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다 네. 라고 한다면 네. 본인한테는 그게 어떤 의미가 되나요? 생계를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일이 되는 건가요? 새롭게 규정하는 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거를 본인이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을 잘 만들어야겠죠? 그런가요? 학원에서 학생들 많이 오면 훌륭한 선생이고 잘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그 논리를 본인한테 적용하는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페이로 선생님을 나누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시간당 5만 원을 받으면 본인이 진짜 최고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시간당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시간당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본인이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죠? 확인을 어떻게 내가 아는 어떤 영어 선생님이 처음에 자기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는요 그분이 시간당 3만 원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그분들을 가르치러 가면서 자기는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영어 강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시간당 100만 원을 받는 영어 강사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가서 가르쳤대요. 네. 그리고 정확히 1년 반 지나서 그분은 시간당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대요. 그 말은 뭘 뜻할까요? 내 태도, 그걸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겠죠?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네. 본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의 행동의 변화가 있었어요? 생각의 변화가 있었어요? 아, 상담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담 이후도 뭐 본인이 뭔가 원하는 거를 하는 과정에 있었어. 네, 일단 그 면접을 본다는 게 뭐 단순히 제가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영어 강사 된 거니까 끝! 이렇게 생각을 해서 면접을 본 게 아니라 대학교 앞에서 이제 처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클래스를 여는 상황이었어서 제가 수업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제가 고용 자체는 학원에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제 클래스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 제가 한 행동이라고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 수업 준비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자기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막연히 아는 부분도 있고요. 마치 본인 스스로가 정답과 같은 행동 방식을 정해놓고 그거에 자기 문제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본인은 정답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본인이 그 동네에서 성인 영어에 있어서 뭐 나름대로 최고의 강사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성인은 자연스럽게
대학생으로 규정이 됐고, 그리고 대학교 앞에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또 많은 대학생들이 오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루는 행동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생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회사에 강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럴 때 본인이 어떤 삽질을 했는지 전혀 고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삽질을 했을까요? 어떤 삽질을 했을까요? 본인은 마치 그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잘 가르치면 그 학원에서 최고의 선생이 되고, 그러면 이 동네에서 내가 최고의 영어 선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사고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될까요? 본인이 원하는 게 뭐였죠? 본인이 최소한 그 동네에서 최고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강사가 된다. 네. 라는 거를 생각을 했죠, 그죠? 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어른으로서 영어에 대해서 갈급함이 최고로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대학생일까요? 직장인이겠죠. 직장인이죠. 네. 그러면 본인이 최고의 강사가 되려고 할 때 대학생이 본인의 타겟이 될까요? 직장인이 될까요? 직장인이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본인은 얼마나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진짜 찾아야 되는 거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또는 그 직장인도 더 긴급하게 영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느 쪽에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 사람을 1대1로 하던, 대여섯 명 소규모로 하던, 5, 60명 대규모로 하던,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그냥 막연히 많은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내가 또 프로그램을, 아주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하면 그게 될 거다라고 믿는 거는, 정작 내가 제공해 주려고 하는 이것이 누구에게 가장 최고의 그 사람들의 필요성에 부합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가장 영어 열심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까? 네. 그리고 대학생은 영어 공부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제한돼서 별로 그게 가치를 더 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효과도 안 나타나요. 실제로 본인이 그 동네 가가지고 진짜 한 거는, 직장인 중에서 영어로 일을 해야 되고 그거를 자기가 잘못하는데 개인 교습이라도 해가지고 자기 대신 영어 일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역할을 하면서 내가 영어를 배우겠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한두 사람 찾기만 했어도 본인이 완전히 새로운 전문성을 찾아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걸 간단히 광고를 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회사 몇 군데다가, 당신들이 업무를 하면서 당신의 업무를 영어로 표현하고 그거를 말로 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개인 교수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우시고 싶으신 분 지원하세요 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해서 홍보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지만요, 그거를 6개월하고 1년 지나고 놀랍게도 한 3년만 지나면요,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내가 이 동네에서 성인 영어 강사에 있어서는 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기에는 당장 돈이 안 되니까 연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영어 가르치는 조직에 가서 시간의 한 반 정도나 3분의 2는 일단 생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써라고 했던 게 내가 언급했던 거예요. 이제 본인이 지금 어디서 이해를 못하고 삽질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죠. 왜 네. 못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이야기한 본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또는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대충 안 그럴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고민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고민을 제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반복하는 수준으로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확실히 자기가 풀었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으면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많은 고등학생 애들이 인강을 보면서 수학 인강을 보면서 수학 공부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거는 드라마를 보고 마치 내가 세상을 알게 됐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똑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에 이 대한민국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TV로 쭉 강의를 보여주면 공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희한한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온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그 멘탈에서 인강을 가지고 뭐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 상황에 처한 거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는 안 풀리는데 저기서 풀리니까 아, 풀렸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영어 인강을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어, 저 사람 이야기 잘하네. 저 사람 해석도 잘하네. 어, 그럼 나도 교재 해석 다 하고 다 알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교육이라는 코스프레 아주 핵심 활동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수업들이 그렇게 되죠. 그죠? 알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수업도 안 들었는데 본인의 삶을 그렇게 아주 잘 했다는 놀라운 또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는 구체적이지 않지? 라고 아니요, 구체적이지 않지는 않아요. 이 선생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거든요. 또 본인이 아주 뚜렷한 셀프와 컬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름의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인이 자기 문제를 직면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약간 불편한 수준만 넘어서면 더 이상 그거를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불편한 상황을 대충 넘기면 그냥 또 지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렇게 또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웬만큼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넥스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나는 요구를 얻어야지 하는데 뭐 한 7, 80% 정도 비슷하게 됐어. 그러면 뭐 또 다른 거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한 7, 80% 하면 또 다른 거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뭐 경험이 거의 습관화됐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진정한 전문성을 스스로 개발하는 그 경험은 못하고 어설픈 흉내내는 경험만 지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문제점을 인식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 다음으로 제대로 못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 10년 정도의 삶이 일부 본인이 원하는 그를 100% 달성은 못했지만 대충 코스프레로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 뭐 그렇게 쪽팔리지는 않고 대충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내왔던 그거는 본인이 회사 생활을 경험한 것도 그렇고 대학 생활을 경험한 것도 그렇고 본인이 예술이나 음악 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학원 강사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진짜 나의 정체성이 뚜렷이 드러나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아니다라는 그 느낌의 절실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말한 대로 간만 보는 방식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답의 진짜 에센스,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기는커녕 가장 뻔하게 통념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그 생각에 쉽게 함몰되어 버리는 그 상황에 처하게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러려면 본인이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고 본인이 거기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돼. 내가 뭐를 하기로 했는가 하면 이 동네에서 최고의 영어 강사가 된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나는 뭐 최고로 많은 비싼
시간당 페이를 받는 강사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는 뭐 시간당 기껏해봤자 3만원, 5만원밖에 안 줄 텐데 그럼 나는 내가 스스로 시간당 50만원 받는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누구한테 내가 이 시간과 이 내용을 강의했을 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가치를 부여할까?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잘해준다 또는 제대로 한다는 건 뭘까? 내 스스로 그걸 알고 있나?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래, 그럼 한번 부딪혀서 해보자. 해요. 해보니까 이거는 먹혔는데 이거는 안 되네. 적어도 그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전혀 엉뚱한 데서 노력하셨다는 거 아시겠죠? 네. 저는 이미 지난 상담의 승리가 다 끝났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리뷰하는데 이번 상담이 또 다 쓰여지게 되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놀라웠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 상담을 몇 번 들으면 거기에 대한 걸 훨씬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왜 안 그랬을까? 그것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한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뭔가를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실증을 내고 거부하게 돼. 이 이야기는요, 원래 처음 상담할 때 본인이 상담 사연에서 언급한 자기의 문제라고 진단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계속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를 이미 지난 두 번의 상담에서 설명을 다 했고 본인도 다 파악했는데 다시 여전히 옛날 처음의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네. 저 문제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라워라 싶어서 그러면 상담을 다시 듣고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네. 네, 본인은 파악하는 코스프레를 한 거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왜 그걸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지는 알아요. 본인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거는 처음에는 본인이 답답한 게 해소되는 느낌이었는데 그걸 직면하면 할수록 본인 스스로가 더 자괴감이 들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반발심도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 생긴 게 뭐가 생기니까 아니. 다른 사람 제대로 인정은 하겠어?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대로 저 사람이 상담을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다시 가서 상담을 내가 해서 이 분명히야말로 분명한 답을 얻으리라 라고 오신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게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다니 놀라워요. 이 선생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왜 그런 심리가 본인한테는 상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상담으로 얼마든지 찾아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과거에 한편으로 본인이 자기의 삶을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마음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최선의 조건,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내가 더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도 동시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동시에 있으면서 서로서로를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어요? 뭐를 그만두시고 싶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 인정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자기를 그렇게 나름대로 속이는 걸 했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는 분명히 느낌이 오죠? 네. 네. 그러니까 진짜 반만 알고 다 아는 듯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겠어요? 이 선생의 지난 10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반밖에 모르는데 다 알았고 또는 150% 안다고 착각하면서 항상 그때그때 판단하라고 행동을 했던 것이 본인의 가장 큰 결정이었어요. 본인이 판단하고 행동할 때 진짜 여기에서 내가 더 알아야 될 게 뭔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두 번 더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알려고 했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본인이 반만 알면 어떻겠냐면 본인은 그 다음에 셧다운 시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건 자기한테 수용 안 해요. 네. 그게 본인이 그 집에서 나온 때
나온 거는 참 잘한 행동이었어요. 나오고 나서 지낸 거, 그 이후에 대학 갈 때 생각했던 거, 그 이후에서 보냈던 거, 그 이후에 또 본인 고향에서 보냈던 거, 그 본인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그 이후에 회사 생활했을 때, 또 그 이후에 대학 생활했을 때, 다 한 50% 70% 정도까지는 알긴 알았는데 어설프게 아는 상황에서 그 시간과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매니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더 치열하게 더 알아야 되고 더 정확하게 알려고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도 처음부터 100% 알고 한다든지 120% 알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네요. 그런데 항상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부족하면 그 상황을 끊임없이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할 때 자기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끊임없이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또는 내가 하는 일이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다른 데로 옮겨가자 하는 것으로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지는 않아요. 특히 이 선생 같은 프로파일의 사람은 가져야 되는 거는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그 안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럼 어떻게 더 해볼까를 좀 더 한 번 더 두 번 더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됐다 이러면서 그만하지 말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 안에서 내가 여기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하고 또 그걸 더 찾으려고 하는 것을 시도했어야 돼. 그것이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불안이 생기는 거는 당연하죠. 가장 잘 나가는 선생님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엔 저는 이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는 맞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건요.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조건이나 그 상황에 일단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을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내가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뛰쳐나가야 돼. 뛰쳐나간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왜 뛰쳐나왔지? 내가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만들었지? 라는 고민을 해나가면 되는 건데 뛰쳐나왔으니 됐다. 그런 순간 너 왜 뛰쳐나왔니?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본인은 나름대로 꿈도 있고 목표도 있다고 하지만 그 꿈과 목표는 본인이 나름대로 뛰쳐나오고 도망가는 순간에 또 싹 사라지거든요. 왜 자꾸 사라질까요? 왜 자꾸 사라질까요? 본인이 어떤 변화를 얻겠다는 행동을 했을 때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기도 해요. 근데 본인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 상담할 때 물어봤던 거예요. 그 고등학교 지나고 그러면 대학원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학원 왜 가려고 했니? 이 질문을 자기한테도 던져야 돼요. 넌 뭐 하려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또는 뭘 배우려고? 근데 그게 자꾸 구태연한 그런 어떤 답밖에 자꾸 생각이 그렇죠. 안 나요. 그렇죠. 아무리 저한테 학교 다니면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럼요. 그 구태여는 답을 자기가 가지면 그 구태여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그거를 이루려고 또는 이루는 경험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something special new 한 거를 꼭 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자기가 생각했던 걸 이루는 경험 이뤘다라는 경험을 해야지 우연히 그 상황이나 이런 거를 마치 자기가 운이 좋았던 자기가 잘 피해서 마치 이걸 했으니까 그건 된 거야 그런 식의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 선생의 이 WPI 프로파일 때문에 내가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선생은 본인이 나름대로 판단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삽질 같은 경우 또는 코스프레 상황을 또 상당히 고집스럽게 또 유지하려고 난리를 치는 그 특성도 나타나거든요. 네.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끊임없이 자기한테 의문을 던져야 되는 게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문을 던지는데 너무 틀에 박힌 대답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거는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지식이나 정보에서의 제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더 찾아봐야 돼. 더 물어봐야 돼.
더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하는 건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던진 질문에 통념적이고 뻔한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네. 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두 번의 상담에서 본인이 캐치 못했던 부분을 이번 상담에서 이제 분명히 알게 된대요? 네. 이번에 그러면 이 상담 다시 들으면 지난번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저에게 박한 게 있기 때문에 왜 그걸 빨리 캐치 못했어? 라고 질책은 하겠지만 뭐 질책하지 마세요. 본인을 자학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제 넘기세요. 그치, 내가 왜 그걸 알아요? 미리 안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지나갔으면 아마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을 이해하거나 또 수용하기도 쉽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 뭐 자기 스스로 자학하는 마음, 자괴감을 가질 이유는 조금도 없어요. 본인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하고 앞으로 남은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담을 받는 거죠. 과거에 뭐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걸 안다는 거는 뭐 본인이 지금 억울한 마음을 푸는 데 약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진짜 원하는 걸 이루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다시 상담한 내용을 듣더라도 자학하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말 것이며 네.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이런 모든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젊은이고 또 앞으로 본인이 원하는 삶을 훨씬 잘 만들 수 있어요. 본인 부모님이 상상하지 못한 수준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아직 다 잘 안 믿겨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믿지 못하면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는 본인이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어요. 아시겠죠? 예. 네, 다른 사람한테 장사할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기한테 그 믿음을 팔든지 믿음을 본인이 만들든지 사든지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심리 프로파일 보면 본인은 자기에 대한 아주 뚜렷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라는 존재의 정체를 정확하게 설정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본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아주 강하게 있어요. 그것만 분명히 하면 본인이 진짜 믿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네. 됐죠?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어떻게라도 표현해보고 싶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하는 치유의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자기 발견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경험, 참가자들끼리의 공감과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의 지도로 완성되는 나만의 소설. 10주 동안 진행되는 치유의 글쓰기는 글의 기교만 늘리는 작법 수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wisdomcenter.co.kr을 참고하시거나 026207-743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